저희는 다 홍콩 처음이죠? 아, 네. 네. 처음 온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, 인상은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야경이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은규 씨가 혹시 오기 전에 뭐 친구인 카이 씨나 태민 씨한테 홍콩 여행 정보를 좀 얻으셨어요? 그리고 요즘 그 두 분이랑 같이 놀러 가셨을까요? 일단은 지금 요즘 두 분이 너무 바빠서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나눠봤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홍콩이 너무 좋으니까 놀러 올 계획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중국 식사 대접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렇게 식사 네. 가진 적이 있었어요. 이제 근데 생각보다 많이 놀란 게 이제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게 음식을 계속 많이 갖다 주시더라고요. 그게 되게 좋았었어요. 신기하고 한국 팬분들은 예쁘시고요. 중국 팬분들은 귀여우시고요. 일본 팬분들은 아름다우시고요. 저희가 이제 연습실에 있으면 이제 뭐 빅뱅 선배님, 엑소 선배님, 샤이니 선배님, 뭐 빅스 선배님 이렇게 되게 많이 저희가 찾아서 듣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같은 직종에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딱 봐도 남자가 봐도 뭔가 아 멋있다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, 배울 점도 많고 그래서 네, 많이 듣는 것 같아요.